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재미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재미가 뭐냐면 콩주머니예요, 콩주머니.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많이 했죠. 세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을 굴리면서 하는 거 있죠. 자, 콩 넣어갖고 만드는 주머니. 자, 손님이 요청이 와서 그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천을 하나 구하고요. 재료는 천하고 콩 넣는 콩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 길이는 3인치 반 정도, 그리고 길이는 4인치, 넓이는 3인치 반 정도. 이렇게 천을 양쪽으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주름을 넣어서 박습니다. 오재미 만들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배로 다 만들어 보죠. 오재미 만들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구멍을 하나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다시 바늘을 잡고요. 이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꿰맸어요. 꿰매고 여기를 동그랗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감고 다시 손으로 이렇게 바늘로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고정을 시켜서 마무리를 도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 자르고 자 오재미 콩주머니 만들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야 만들겠습니까? 손님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만든 김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손으로 꼭 쥐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꿰매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도매시켜주고 그리고 잘라야. 자르고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뒤집고 자 오재미 만드는 거 콩주머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이 손구멍으로 콩을 넣고요. 넣고 자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팥을 넣는데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팥을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 구멍에다가 팥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팥인데요. 팥이죠.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바깥에도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넣고 여기다 담아 보겠습니다. 팥을 구멍이 작아 그래서 팥을 사이에도 넣고 오재미 만들기 콩주머니죠 콩주머니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기. 여러 개를 만들 때는요, 콩도요, 똑같은 용량으로 딱 넣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렇게 딱 오재미를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미싱으로 박을 수가 없어요. 이 숨구멍은. 콩이 들어서 여기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건 손으로 꿰매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손님이 부탁한 거니까 지금 어제 만드는 건지 이걸 꼬매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꼬매서 재미 만들기. 참 우리 어릴 적에 이거 많이 하고 놀았는데 그죠? 이렇게 자, 숨구멍 다 막았네요. 아, 별거 다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재미 만들기 해봤습니다. 오재미. 자, 보자. 자, 오재미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재미죠. 갖고 나는 거. 자, 이거 몇 개 만들었냐면요. 오재미가. 하나, 둘, 셋, 넷. 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잘 안되네요. 자, 오재미 만들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재미 만들어서 손놀이 하세요. 이거를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손 이렇게 할란가 봐요. 이렇게 자 오재미 만드는 것도 6개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별거 다 해보네요. 오재미 색색이 만들어 달라 그랬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5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재미 5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품 옷에서 별거 다 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